지난 2년 동안 세계 핸드폰으로 오고 간 그 데이터의 총량이 그 이전 인류 문명이 2000년 동안 축적한 데이터의 총량과 맞먹습니까? 의미 있는 데이터도 있고 의미 없는 데이터도 있고,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나이팅게일이 전쟁에서 모았던 그런 환자 데이터도 있고, 집에서 내가 전기를 매일 쓰면 전기가 시시각각으로 쓰잖아요. 뭐 전기를 어떤 이렇게 쓰고 뭐 어느 시간에 잠자니까 안 쓰고 뭐 이렇게, 이런 것도 다 데이터. 요즘 이것도 다 모으거든요. 근데 대신에 또 그걸 가지고 부가 서비스도 합니다. 요즘 벤처 회사들이 그런 거 실제 해요. 아, 이 집은 전기를 이렇게 쓰는데 그 안에는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? 근데 냉장고 데이터가 이상하네. 보통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되네. 문자 갑니다. 너네 냉장고 고장난 것 같아. 고치세요. 이런 게 이미 부가가치화해서 지금 사업화가 되고 있습니다.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걸리지도 않았는데 가슴을 잘랐습니다. 자궁암 걸리지도 않았는데 드러냈죠. 그리고서 뉴욕타임스에 기고문을 보냅니다. 자기가 어떤 일들이 있었고 자기 집안의 가족력, 어머니와 이모가 다 난소암과 유방암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, 그다음에 그 자기가 여러 가지 그 확률적인 그런 계산 의사들과의 통해서 얼마 이상을 넘었다고 생각하고 뭐 이제 결국은 결정을 한 거거든요. 그리고 그 기사의 마지막에 그렇게 씁니다. Knowledge is power. 이게 마지막 문장입니다. 지식이 힘입니다. 그 뒤에 이 분야가 굉장히 발전했어요. 실제로 저 어떤 수학자 중에 스탠퍼드 대학의 수학 교수였던 구나 칼슨이라는 분이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. 벤처 회사를. 그게 아야스티라는 회사인데 그동안 유방암 걸렸던 환자 데이터들 다 모아요. 빅데이터. 생체 데이터. 그 사람들은 뭐 혈압이 얼마였고 뭐 등등 이런 걸 다 모읍니다. 그런 다음에 제 거를 생체 데이터 잽니다. 그런 다음에 그분들 그 환자 데이터하고 비교합니다. 내가 정말 상당히 가까운가, 유사성. 그걸 수학적 방식으로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유사성이 얼마 이상 되면 무슨 암이 걸린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라는 게 그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잘 짜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유사성을 내가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어떻게 결정할 건가를 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뀐 거죠. 근데 올해 초에 이제 다버스 포럼이라는 곳에서 미래 일자리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말하기는 20년 내에 한 우리 현재 일자리 반 정도가 로봇으로 대체될 거다. 이번에 보니 뭐 알파고를 보니 진짜 그러겠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. 그럼 사람은 뭐하지? 지금도 우리 실업률 너무 높은데 우리나라?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정말 심각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이러면 어떡해. 항상 방향이 안 잡힐 때는 우리가 역사로 돌아가 봐야 되거든요.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. 이전에 세 번의 산업혁명이 있었다고들 합니다. 근데 처음 거는 증기기관 나왔을 때요. 갑자기 이제 동력이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당시에 일자리를 많이 사람들이 잃었죠. 하지만 공장이 생겼고 훨씬 더 많이 고용하기 시작했거든요.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. 그다음에 전기가 생겼어요. 전기가 드디어 가정까지 다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전에 또 많은 일자리도 없어졌습니다. 근데 반면에 더 많은 일자리가 역시 생겼죠. 하지만 역시 이게 이 당시에는 저항이 상당히 컸었습니다. 일자리 잃어버린 실업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컸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상당한 시간을 거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부가가치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야 해결됐거든요. 근데 이제 4차 산업이 저거거든요. 이제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이제 다 바꿀 거라는 건데 매번마다 항상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생긴 일자리가 많았었어요. 그러면 이번에도 비슷하다는 거구나.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인공지능 때문에 힘들겠지만 더 많이 생기겠네. 였으면 좋겠는데. 역사상 처음으로 이번에는 다를 거다. 이번에는 없어지는 게 더 많을 거다라는 게 현재 추산입니다. 근데 거기서도 결국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이제 많이 없어지고 덜 생기는데 생기는 것 중에 3위가 컴퓨터 및 수학 관련으로 돼 있어요. 왜 그런 거 하니 결국은 이 방대한 데이터들이 창출된 데이터들의 의미를 읽어내고 일반인에게 그걸 이해 못하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소통하는 그 능력이 앞으로 일자리의 중요 소양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. 왜 수학을 포기한다는 게 뭡니까? 이게 도대체 공식 맨날 오늘 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. 공식 외우는 거 싫고. 근데 이분이 그랬어요. 수학의 본질은 자유로움이라고. 그러니까 재료를 버무리는 거라는 거죠. 근데 이제 우리 교육에서 이게 지금 구현되고 있지 않죠?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? 아니 도대체 그냥 반복해서 그냥 문제만 풀리는 건 뭐야? 아까 우리 저 기승연 아나운서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거 왜 배워야 되는지 안 가르쳐줘서 너무 싫었다고 그러셨잖아요. 그냥 배워라. 그죠? 저 얘기잖아요. 그죠? 현장에서는 이렇거든요. 칸토르는 수학의 본질은 자유로움이다. 생각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그랬는데 현장에서 이런 말하고 있거든요. 수포자 문제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아이들이 너무 어려운 걸 많이 배워서 생기는 문제다. 그러니까 애들이 지치니까 당연히 포기하지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는요. 30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가르쳤단 말이에요. 그 사이 많이 교과 과정 개편하면서 많이 줄었거든요. 옛날에는 수포자에게 말로 없었거든요.
저는 그게 양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가리키는 양의 문제. 게다가 문제는 양은 줄었는데, 다시 말하면 가리키고 배우는 게 뻔해졌는데, 그럼 뭐 합니까? 반복. 옛날에 10번 반복하는 거 요즘 20번 반복해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이 준 대신에 빠른 내용을 더 많이 반복하게, 실수 안 하기. 경쟁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. 옛날에는 새로운 걸 배워야 되니까 막 배우는데 주로 많은 에너지가 썼다면 지금은 반복해서 실수 안 하는 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요. 그래서 단순 반복 학습이 가중되고 작은 실수도 치명적입니다. 문제 하나 틀리면 2등급으로 주르르 내려가요. 애들이 실수를 두려워해요. 이거 진짜 처음부터 공식 안 쓰고 자 지금부터 하나 쉽게 한번 유도해봐. 사치죠. 그러다 실수하면 어떡하려고? 제가 수학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수학은 생각의 힘을 키우는 그런 학문이고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그것이 이제 우리 입시라는 게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시스템 하에서 지금 굉장히 왜곡돼 있다라는 거고요. 더구나 21세기에 이제는 지식의 시대를 벗어나야 되는 시대에 더구나 이 많은 데이터들에서 나오는 이 시대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교육의 초점을 다시 여기로 가자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나이팅게일로 오늘 강연을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나이팅게일로 끝맺고 싶습니다. 저는 나이팅게일이 그 생각의 힘을 또는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의 정도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벌써 한 150년이 넘었습니다. 근데 이제 알파고 시대라고 하는데 나이팅게일의 바로 그 리더십과 방식이 지금 시절에 바로 꼭 필요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